5천만 시민의 도시 서울.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가 물어보았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돈 같은 거, 승진. 내일이라도 당장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같은 게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학원 가는 시간이 좀 줄었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하고나 친구들하고 일하면서 틈틈이 전화하는 거? 친구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는 게 가장 행복한 거 같아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좀 못한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가치가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서울 시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서울시 복지재단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시민복지국가, 복지공동체 형성이라는 서울시의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 임직원들은 많은 시민과 만나고 함께 웃고 걱정하며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대안이 없는지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복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라는 전환적 선언을 한 서울시가 지역 복지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을 만나고 달라지는 정책과 환경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재단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이 있습니다.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복지가 강조되고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민관 거버넌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재단은 이런 시대 요청에 발맞춰 참여와 협치 기반의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관이 주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꾸리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단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제모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을 비롯해 나눔과 기부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는 사회 안전망을 위해 한 사회가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이자 합의입니다. 따라서 복지사업과 서비스가 시민 친화적인 동시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끊임없이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단이 주관하는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각종 인증사업, 공공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은 서울시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맞춤이라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단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금융복지 서비스를, 정보가 없어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통장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 복지재단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